그 시각 경정비센터에 깜짝 방문객이 들어왔습니다. 열차를 잘못 타서 이곳까지 들어왔다네요. 안녕하세요. 제가 KTX역에서 거기서 행선지 보상이라고 했는데 간판이 보상이라고 했는데 제가 그 기자 타서 그런데 여기 왔어요. 우연히 여기 왔어요. 제가 뭔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여기 들린 것 같아요. 출근하시네요. 정말요? 차 고쳐서. 네. 매우 특별한 경험이 될 겁니다. 네네네, 그래요. 가끔 이런 경우가 있긴 했는데 외국인의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라는군요. 지금 뭐라고 외국을 지우고 싶다. 미국인으로 이곳에는 차량에 잘못 승차하여 협조해달라는 내용입니다. 그래서 이게 열차 팀장한테 보여주면은 열차 팀장이 아 이렇구나 외국 사람이니까 이럴 수도 있잖아요. 이런 부분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도와줄 겁니다.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. 이 자리에서 네. 꼭 앉아 있으세요. 나머지는 티켓팅이 다 돼 있고 이거는 티켓팅이 안 돼 있어요. 노 티켓팅. 예. 손님이 아주 많아. 많기 때문에. 막 빠글빠글빠글 하니까 여기 꼭 앉아 있으면 아마 수상까지 앉아서 갈 수 있을 겁니다. 네네네. 감사합니다. 즐거운 여행 되시죠? 네네네. 조셉 씨, 오늘 반가웠어요. 안녕히 계세요. KTX 40호의 출발 신호가 떨어집니다. 현상관리 H703 이상. 새롭게 태어나 다시 첫 바퀴를 내딛습니다. 그리고 잠시 후 이 역에서 KTX 40호는 첫 손님을 태워 첫 운행을 시작하게 됩니다. 예전보다 더 힘차고 안전하게 수많은 승객을 태우고 전국을 다시 누비게 될 것입니다. 김대중 씨는 오늘 부모님이 계신 고향집에 내려가는 길입니다. 오늘은 어떻게 기차 타셨나요? 날씨가 너무 더워서 저 집이 전라도 여수인데 네. 시골집에 에어컨을 설치해 주러 갑니다. 너무 어르신들이 더워서 안 될 것 같아서. 예전 얘기하냐면 복잡하죠. 밤 10시, 11시 기차를 무궁화나 그걸 타고 내려가면 여수 가면 새벽 4시 정도 되면 도착하죠. 오늘 기차 타고 가면은 1시 40분 여수에서 가는 배가 있어요. 그거 타고 들어가죠. KBS